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세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조비 31,55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이죠. 최고가 기준으로는 15%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PI 첨단 소재도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입니다. 최고가 기준으로는 14%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편입했던 YG 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6만 8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세 종목 가운데 두 종목은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인데 이 YG 엔터테인먼트 사실 금요일장의 그 폭락장 속에서 함께 미끄러져 내린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네. 이거 그래도 모멘텀은 살아 있으니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어차피 뭐 엔터 섹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리사의 이런 포스터도 커밍순 포스터도 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사실 가면 갈수록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활동을 했었던 엔터 아티스트들이 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한 음원 실적이라든지 음반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또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리사만 하더라도 뭐 유튜브 구독자 800만이 넘고요. 또 이제 팬덤으로 쳤을 때 5천만이 넘기 때문에 이런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서 결국엔 음반이라든지 음원 그리고 각종 IP를 활용한 그런 수익성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엔터 섹터는 최근에 플랫폼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블랙핑크의 위버스 입점에 따른 이런 플랫폼의 강점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주요 아티스트들의 그런 팬덤까지 같이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하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유지해보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임플란트 섹터입니다. 사실 이제 시초가 이 종목에서 말고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네. 섹터인데 지금도 좀 늦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임플란트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임플란트 섹터 같은 경우는 6월 그리고 7월 달 수출 물량이 거의 한 80% 정도 이상 좀 급증을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강 쪽에서 특히나 치아 쪽은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성이 커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식립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요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인구 대비 우리나라 대비해서도 이제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 수가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고 지금 본격적인 개화기에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이외에도 이제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뭐 수출 물량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나가던 지역들에 대한 매출이 아직까지는 다 회복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들만 또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약간의 부담감은 있겠지만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임플란트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섹터가 사실 뭐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스 임플란트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섹터 중에서는 뭐 다른 종목군들도 지금 다 좋은 모멘텀을 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1, 2기업인 오스 임플란트랑 덴티움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제 오스 임플란트랑 덴티움이 이제 25% 약 20% 정도의 점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인구수가 워낙 많고 또 뭐 피부 미용이나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경험 인구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확대가 됐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오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이런 관심도들이 늘어나거나 혹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미국, 러시아 등에서 좀 높은 매출액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중국 쪽에서 거의 60, 7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에 대한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섹터 자체가 수출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파이가 한정적입니다. 근데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의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이런 좀 레퍼런스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신흥국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해외 시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존에 나가던 매출 그런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아직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100%가 유지가 되고 현재 점유율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빠른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임플란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만 유지가 되더라도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만 8천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로는 17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3만 원 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이 그 2차 대세전 시세가 나오고 이런 박스권을 만들기 직전에 그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라인까지 좀 이탈이 됐을 때는 이제 10만 원대 후반까지도 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라인을 좀 신중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가격 라인 이탈하면은 10만 원대 후반 그리고 초반 부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만 유지를 해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현재 목표가 15만 8천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